안녕하세요. 뉴키다리쌤입니다. 지난 영상에 올려드린 미국 복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습니까? 그리고 정보로서도 모르셨던 부분들을 아시게 되셨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 공공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물론 오늘 영상에 있어서는 제가 뉴욕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도시에서 볼 수 있는 환경과 또한 저의 주관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의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의 대부분의 구독자층은 40대에서 70대의 분들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주지역으로서는 60%가 미국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시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미국에서 사시면서 주변 환경, 내가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얼마만큼의 많은 정부로부터의 혜택과 정부 지원으로 인한 사회 구조적인 만족을 하고 계십니까? 또한 뉴욕이라는 곳으로 여행을 오신 단기로 관광을 오셨던 분들은 뉴욕의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감을 가지시는 환경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시다 보면 아주 고질적인 침수 지역이 있고요. 또 뉴욕의 맨하탄 지역을 나가서 관광을 하다 보면 가로등의 전구가 끼워져 있지 않아서 듬성듬성 어둠이 있는 지역도 많습니다. 자, 미국에서 정치적으로는 정권을 가지고 있는 현재의 상속세와 법인세를 낮추었습니다. 법인세와 상속세를 낮춘 이유는 외국에 나가 있는 미국의 회사들이 미국으로 다시 들어와서 더 활성화된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또한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법인세와 상속세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법인세와 상속세를 낮췄다 그래서 미국에 있지 않은 외국 기업들이 공장을 철수하고 미국에 쉽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법인세와 상속세를 낮췄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서민들은 얼마만큼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법인세를 낮춘 목적의 혜택을 받는 부분은 대부분 대기업입니다. 반면에 많은 나라들이 법인세와 상속세를 순간적으로 낮춰서 국내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죠. 또한 오바마 케어의 전 국민화를 목적으로 삼았었던 기존의 정권과 기존의 정치적인 부분에서 지금은 오바마 케어가 의무 가입 조항이 아닌 상태로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느 주는 주에 따라서 아직까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뉴저지 같은 주가 그렇게 되어 있죠. 기업의 이익은 늘어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서민들은 그러한 정치적인 영향의 혜택을 받고 계십니까? 자,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죠. 지하철과 대중교통 서비스가 더 나아지고 있습니까? 평균 뉴저지에서 뉴욕을 가기 위해서는 20불이 넘는 통행료를 지불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도로상에 있어서 파털, 겨울에 염화칼슘을 너무 많이 뿌려놨기 때문에 군데군데에 움푹 파인 파톨 쉽게 메꿔지고 있나요? 다음으로 노인 대책. 65세의 노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67세로 올라갔습니다. 물론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고령화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 재정이 부족한 이유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병원. 병원들이 국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일반 서민이 쉽게 이용을 하고 또한 현대화된 시설로 이용을 받고 계신가요? 유럽에서 여러 해를 사시고 캐나다에서 여러 해를 사신 다음에 또한 호주에서 여러 해를 사시다가 미국에 와서 살아보신 분들은 비교를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의 복지, 공공복지 제도가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절반은 미국의 정치적인 이유이고 나머지는 인종적, 민족적 분열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서 오랜 동안 사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역마다 민족에 따라서 예를 든다면 유태인이 많이 사는 지역에 있어서는 유태인 회당 근처에는 교회가 쉽게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백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 주변에 있어서는 아스팔트 포장이 굉장히 깨끗이 되어 있고 조금이라도 보도블록에 문제가 있으면 빠르게 고쳐지죠. 하지만
경제적으로 소득이 낙후돼 있고 또한 세금이 많이 거치지 않고 있는 지역은 어떤가요? 실내인가죠? 그리고 어둠의 가로등조차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서유럽 사람들에 비해서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한 소득 재분배라는 복지 정책에 인색하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봐도 인색하지 않습니까? 유럽에 있는 많은 국가들은 미국보다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줄 뿐만이 아니라 조세 정책에 있어서도 세금 정책이죠. 훨씬 더 재분배 지향적인 나라들이 많습니다. 유럽의 소득 세율은 미국보다도 더 누진적이고요. 누진세를 많이 적용을 한다는 소리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유럽은 노동조합의 강력한 지원을 얻은 노동시장의 규제가 예를 든다면 비정규직 사내, 그러니까 회사의 하청을 받는 업체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잘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은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보다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법보다는 대기업과 정치인들에게 유리한 법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한 고쳐지지 않고 있고요. 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환경으로 보이고 있는 미국. 나무도 많고 땅도 넓고 평화로운 모습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운전을 하고 다니는 실질적인 도로, 그리고 신호등, 또한 우리가 이용할 수밖에 없는 대중교통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많은 세금을 내고 있고 세금을 낸 거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낸 만큼의 기대 부응을 못 받고 있죠. 미국의 공공복지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선진국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국에서 살고 있으면서 아주 큰 불편을 못 느끼고 또 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유스드가 돼 있기 때문에 불평이 없는 것 뿐이 아닐까요? 세금을 많이 내는 만큼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싶은 게 당연한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공공정책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하나의 예를 들어서 같이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인타운이 밀집해 있고 코리아타운이 되어 있는 대도시의 일부 도시와 도로들. 한인타운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제대로 쓰레기 수거를 해가고 또한 한인타운만을 위한 어떠한 베네핏을 받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금을 내는 만큼 또한 타운이 형성이 되고 커뮤니티와 소사이어티가 형성이 됐을 때 우리는 그만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세금을 내는 만큼 교육 수준이 높아진 만큼 우리의 한 목소리, 우리 커뮤니티와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지역을 위한 권리와 의무사항이 더 커져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 한국 이민 역사를 봤을 때나 지금 현실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나 대부분은 미국 주류 사회에서 행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에 그냥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공공복지제도 단 한 사람인 나 고칠 수 없고 몇 사람이서 힘을 합친다고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지역 주변에 한국분들이 좀 더 힘을 합치면 한국 소사이어티의 힘으로써 한국 상권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거고 공공 혜택으로부터 더 받는 조건의 이익을 가지고서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는 게 조그만 일부터 할 수 있는 우리의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미국의 공공복지 제도는 선진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앞으로의 희망을 가지고 내가 미국에 살고 있고 미국에 이민 올 가치가 있는 나라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권유할 수 있는 세상이 되려면 복지제도 뿐만이 아니라 공공제도 또한 발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미국의 복지제도, 사실 어느 나라든 웬만한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는 똑같이 가지고 있는 복지 혜택과 복지 정책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나름대로 주관적이었기 때문에 들으시는 영상 속에서의 구독자분들이나 또 영상 시청을 처음 하신 분들도 제 말을 듣고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쉬운 마음이 크고 욕심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오늘의 영상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또 찾아뵙겠습니다. 뉴키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